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 다들 따뜻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제가 키우고 있는 앙무나 앙무 종류들 몇 가지 가지고 수영도 잡아보고 오늘 칼질 좀 해볼까 하고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이런 무늬가 없는 앙무 다이 보통 이런 앙무들을 많이 키운다 그죠? 이렇게 생긴 앙무들 많이 키우죠? 이거는 어린 앙무예요. 나무처럼 큰 앙무도 있죠. 그리고 또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뭐 요런 아이들은 또 사랑무라고 이름을 붙여주기도 하죠. 요렇게 사랑무라고 또 색감이 이뻐서 또 많이들 구입하고 키우고 있습니다. 저도 아주 작은 포트 사다가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 또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또 따로 외목대로 한번 키워보려고 몇 년을 걸릴지 몰라요. 이렇게 어린애들은. 그러니까 농원에서 하우스에서 키우는 애들을 우리가 거의 갖다 키우죠. 이렇게 따로 제가 따로 심어 가지고 하나씩 키우고 있답니다. 여기도 있고요. 오늘 이런 아이들 손좀 봐줄게요. 우선은 이렇게 크게 지금 기존에 키우고 있던 아이, 이 아이는 제 친구가 제주에서 시집 와서 여기 광양에서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준 거예요. 이 아이는 은행목이라고 하더라고요. 무늬가 없어요. 그 외목대 형성이 돼 있고 해서 제가 나무처럼 한번 키워보려고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애들 계속 막 쭉쭉 뻗어가게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냥 한번 동그랗게 한번 키워보려고 지금 도전합니다. 또 이렇게 나무처럼 이렇게 수영을 잡아서 이게 막 늘어지게도 키우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크게 키우기보다 그냥 아담하게 키워보고 싶었어요. 먼저 이제 이런 집에 보통 소독용 에탄올들은 다 있을 거예요. 이게 살짝이 묻힐게요. 이제 칼집 있는 걸로 왔습니다. 달리맘님. 이렇게 한번 해주실게요. 이렇게 놔두면 성장점이 끝에 있는데, 끝쪽으로 계속 뻗어나가잖아요. 그렇게 뻗어나가면 계속 키만 크고, 그래서 일정하게 이 성장점을 잘라주면 그 성장점에 가던 에너지가 이런 옆쪽으로 어느 곳으로든가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이 식물이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시력이 나쁘면 또 다른 어떤 감각이 발전한다든가 막 그러기 사람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식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장점을 제거해주면서 다른 쪽으로 성장을 유도하는 거죠. 그냥 제가 마음이 약해서 팍팍 못 잘라요. 근데 오늘은 좀 과감하게 한번 잘라볼게요. 여기서 자르면 여기 밑에서 이제 또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이거는 또 여기 이렇게 자른 아이는 또 여기 또 약간 굵어요. 벌써 굵죠. 말려서 또 새로 심어줄 거예요. 그럼 또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또 한번 키워보는 거죠. 또한 아이가 탄생하는 거예요. 적심이나 꼬집기 할 때는 조금 과감하게 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나중에 안 그러면 또, 아, 좀더할 걸, 더 잘라줄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키를 어느 정도 맞춰 자기가 생각하는 키만큼 맞춰서
잘라줘요. 소나무 전제하는 것도 그러더라고요. 뭐 그거 처음에 전제해 놓으면 완전 벌거숭이처럼 그렇게 전지를 확실하게 해요. 그러면 또 그만큼 수치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쁘게. 그냥 또 키워볼게요. 이렇게 좀 허전하다 싶죠? 네, 이만큼 한번 키워볼게요, 또. 그리고 이 아이들은 또 이제 외목대로 키우려면 옆에 있는 가지들을 곁가지들을 좀 잘라줘야지만 위에 잎들이 더 성장을 빠르게 할수 있겠죠. 곁잎들을 잘라줘야지만 이렇게요. 아쉽지만 저는 이렇게 깔끔하게 잘라줍니다. 이 아이도요? 이 아이도 많이 컸어요. 이 콩분에 심을 때는 이게 분이 요만해요. 요렇게. 요렇게 작은 분에 심을 때는 식물이 작았겠죠? 근데 이만큼 키가 컸어요. 이 아이도 똑같이. 이렇게 곁가지를 쳐줄게요. 이 아이는 키를 자르라 버릴까? 지금 키를 너무 어리니까 조금 더 키워볼까 싶은데요. 한번 잘라볼게요. 자를 거예요. 이렇게 자르면 여기 옆에 남아있는 곁가지들한테 영향이 가서 더 튼실하게 자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더부살이 하는 이거 이거 보세요. 장미허브도 오늘 뽑아줄 거예요. 뽑아서 따로 집을 하나 해줄게요. 외목들이 잘 컸죠? 이 아이도. 뿌리가 이만큼 많이 내려갔어요. 둘이 같이 사니까 더잘 자라는 것 같아요. 이거 봐요. 이거 외목대 이만큼 형성됐죠? 근데 가에 이렇게 잎들을 이렇게 떼요, 떼. 아깝지만. 이렇게 떼줘야지만 위에 얼굴이 성장할 수 있겠죠. 요만큼 떼줄게요. 이렇게. 키는 조금 더 키울 거예요. 한 10cm 정도는 커야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 숨짓기 해주면 더 예쁘게 외목대로 자랄 수 있어요. 이 아이도 밑에만 살짝이 쳐줄게요. 근데 이런 아이들 그냥 버리지 않잖아요. 그냥 다 화분에 꽂아둘 거예요. 하나도, 잎사귀 하나도 못 버리는 우리 다육맘들이잖아요. 아까 뽑아낸, 이 장미허브는 목대 정리한 다음에 여기 그냥 그대로 상토에 심어줄 거예요. 이 연질 포트예요. 이래 작은 포트에서도 잘 자라거든요. 굳이 베란다에서 자리 많이 차지하니까 그냥 큰 포트에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작은 분에서 살아도 잘 자라주는 장미허브랍니다. 오늘 같이 장미허브까지 같이 심어주게 되네요. 지금 낮인데 베란다 안이 따뜻하니까 바로 저면으로 너무 바짝 말랐어요. 저면으로 물을 줄게요. 저면 관수라고 아시죠? 엉덩이 하반신 우리
반신욕 하듯이 이렇게. 아까 자른 아이들은 이런 분에다가 같이 나란히 꽂아줄 거예요. 물론 이렇게 뿌리 내릴 수 있는 이렇게 아랫잎장에 뿌리 흙 속에 묻히는 곳은 이렇게 떼주고요. 이렇게 떼줄 거예요. 이 정도 떼면은 아마 될것 같아요. 제가 일전에 커팅하면서 보여드렸던 밝은제 루톤이에요. 루톤 이거 하나 사주면 엄청 오래 쓰거든요. 보슬보슬한 마데카솔 같은 하얀 가루예요. 여기다 이렇게 콕 찍어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 준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개 한꺼번에 심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런히 심었어요. 또 새싹처럼 또 색다르게 예쁘죠? 이렇게 베란다에서 이렇게 살고 있답니다.